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양평군수 정동길입니다. 우리 군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국비 확보권에 대하여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8,948억 원으로 2022년 예산 편성 국가 기조인 전략적 확장성 재정 운영에 따라 적극적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과 민생 안정 사업, 국민 안전 강화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중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교부세 등 세입 예산이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사업과 대규모 사업 유지의 예산이 확보되어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555억이 증액된 8,948억 원으로 금년 본 예산 대비 21.03%가 증가되었으며, 아울러 1조 345억 원의 금년도 마지막 제4회 추경 예산안과 함께 2022년도 예산안을 양천군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크게 늘 수 있던 요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합은 295억 원에 그쳤지만, 국도비 보조 사업과 일반 조정 교부금, 특별 교부세가 무려 1,023억 원이 늘어나며, 여타 다른 시군에 비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중 일반 회계가 전년 대비 1,275억 원이 증액된 7,419억 원으로 14.9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0억 원이 증액된 1,529억 원으로 22.41%로 증가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977억 원, 세외 수입 271억 원, 지방교부세 2,137억 원, 조정교부금 1,249억 원, 국도비 보조금이 2,415억 원, 보존수입 등 내부 거래가 370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가 추진 준비해온 많은 사업들이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 광범위한 네트워킹으로 2021년 10월 10일 국회를 방문하여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관련 상임위 위원님께 피력한 바 있으며, 2021년 11월 29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재방문해 기재부 2차관과 기획재정위원회 강덕구 국회의원을 면담한 결과,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화도 양평간 고속도로 279억 3,500만 원, 양평 이천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 1,121억 8,200만 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및 기본 설계를 위한 20억 6천만 원, 당산 강화태천 도로 건설 공사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시급한 국지도 98호선 양근대교 도로 건설 사업 예산이 당초 2억 8,400만 원이었지만 40억 원이 증액된 42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설악 국지도 86호선 설계비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사업으로 소정파출소, 옥천파출소 설계비 반영, 환경부 사업인
경기동부권 광역 자원 회수 시설과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인 상원사 보수정비 2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다목적생활용수 기본조사용역 예산과 특별교부세 사업인 양평행정복합시설 진입로 확장공사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국도비 확보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양평군의 현안은 주요 대규모 자체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공직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역량으로 공모평가사업, 대규모 지원사업 등의 열정을 두고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가올 2022년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었던 국민의 일상 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민생안정사업, 감염병 대응 및 국민안전방화 등의 군 행정력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7기 마지막 해인 2022년도 12만 국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질문을 드리기는 끝났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